안녕하세요. 2023년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 월요일, 출근 전 잠시 농장 관리차 들렀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1년차, 복분자 처음 심고, 이제 1년차 모종 심을 거, 그리고 이제 이 자람새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데, 순지르기, 적심,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채널 보시면요, 재생목록에 들어가면 복분자 관련 이야기가 대략 한 7, 80개 있을 겁니다. 시기별로 제가 어제랑 다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훑어보시고요. 우선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 궁금한 거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복분자가 이렇게 많이 좀 죽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요 공간 빈자리에 이렇게 보식을 해놨습니다. 죽은 자리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렇게 복분자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 이렇게 좀 한 뼘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둡니다. 왜 그냥 두는가 하면 요게 잎을 미리 잘라 두면요 그만큼 잎이 많아야지 그 뿌리로 내려가는 그 영양분을 잎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큰 걸로 보면요 요것도 좀 작고 저도 중간중간 좀 이렇게 죽은 자리 보식을 해놨습니다. 해놨는 걸 보고 한번 얘도 작고 요 정도 되면 되겠네. 그죠? 요 설명이 다 좋겠다. 자, 요, 지금 큰 거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요건 좀 작고 요건 좀 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뼘, 두 뼘 됩니다. 이제 요 정도 자랐을 경우에 두 뼘 같으면 대략 한 40cm 됩니다. 요런 경우에 이 정도 자랐으면 대략 한 20에서 25cm 부위에 이렇게 절단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절단전정. 자, 절단전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제가 늦게 하락하는지 이유.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자랐을 때 절단전정 하시라. 바쁘신 분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늘 그 영상 채널에 뭐 텃밭이나 귀농하실 분들, 농사를 처음 하실 분들을 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외를 강조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추도 마찬가지고 미리 고추도 보면 요즘은 개순을 제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너무 일찍. 그 이유가 이만큼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벌써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의 잎이 하는 역할이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잎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무성해 보이잖아요. 그죠? 요 잎이 하는 역할은 햇빛을 보고 탄소 동화물질도 만들고 그리고 잎에서는 생장 호르몬인 옥신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생장시키느냐 이렇게 신초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잎에서 만드는 물질이 그 겨순도 만들고 그리고 내려가서 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잎이 만삭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뿌리가 그만큼 무성하다. 그런데 이만큼의 역할이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 겨순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어린 것들을 잘라버리면요. 아직까지 어리다는 이야기는 그 옆으로까지 뿌리가 많이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뿌리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어린 요런 모종들은 대략 한 40에서 5cm 자랐을 때 40에서 50 자랐을 때, 그때, 그, 요렇게 좀 수를 좀 잘라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그 모종 심은 것들이, 그, 다 똑같이 뭐, 일률적이지 않을 겁니다. 좀 막 청발이 좀 심할 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순서대로 좀 먼저 자란 것들만 요렇게 좀 잘라주시면 된다. 요런 얘기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잘라도요, 6월 초에 잘라도 이거 다 따라 큽니다. 이 복분자는 원캉 이게 그 세력이 좋기 때문에 귓순이 나와서 언제 따라 크냐 싶을 정도로 다 따라 크는데 제가 잠시 작년에 키운 걸 잠시 보여드리면요. 지금 요 우측은 금년도 이제 수확 3년차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요 좌측 요 부분은 이제 금년 수확 1년차입니다. 지난해 심은 겁니다. 우측과 좌측 차이 못 느낄 수가 없죠. 똑같죠. 이게 작년 영상제 보시면요. 이거면 언제 따라 크겠나 싶은데 이만큼 다 따라 컸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구분이 안 간다. 이 정도로 다 잘 따라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너무 어릴 때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잎은 대소중하다. 잎을 보고 농사지어야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잎은 그만큼 소중하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잎을 한 40 내지 50cm 더 성장하거든. 그때 좀 잘라가지고 이제 한 5cm 자랐으면요, 그만큼 뿌리가 밀어올릴 힘이 그만큼 세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잘라줘도 뿌리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 겨순을 만듭니다. 항상 지하부와 지상부는 밸런스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순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거든요. 하지만 아주 어린 것들을 자르면요, 겨순이 금방 안 나옵니다. 금방.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꽂혀도 지금 여기 겨순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겨순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잔뿌리가 발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일찍 그 겨순을 안 훑는 게 좋다. 요즘은 겨순도 그 역할을 한다. 겨순도 5 내지 10cm 자랐을 때 그때 필요한 거 두세 개 놔두고 나머지는 제거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제거한다는 거는 잔뿌리 발생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원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너무 빨리 밑에 잎을 딴다든지 겨순 제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또 보충해서 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자란 신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그 금년도로 자랐는 게 그 한 요 부분, 이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이 한 15, 한 20cm 전후에서 그냥 대략 잘라주면 되는데요. 지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5월 19일에서 한 20cm. 기존 이렇게 키우던 나무에서 자라는 이런 신촌은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놔두십시오. 놔두셔가지고 5월 한 19일에서 23일 사이쯤 잘라주시면 다시 겨순을 받아가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자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빨리 세리에 관해서 빨리 겨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복분자 딸 때 그 자란 겨순이 또 이만큼 자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겨순을 옆으로 옮겨가면서 복분자를 따야 돼요. 이건 불편합니다. 이 일자 수행의 장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꽃이 다 밖으로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돌출되도록 꽉빡이 지금 완전히 울타리 만들듯이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다시 이렇게 겨순이 불편하게 해준다?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5월 한 19일쯤 자르게 되면 이제 복분자가 최대한 비대할 때입니다. 그러면 영양분도 복분자로 많이 가고, 그리고 겨순도 그때 저 자람새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복분자 수확이 끝나면 또 바로 겨순을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너무 빨리 자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렇게 한 40에서 50cm, 한 50cm 이상 자랐을 때, 이것도 조금 작습니다. 제 생각은 한 이 정도 자랐을 때, 한 자랐을 때 자르면 좋다. 그때 이렇게 한 뼘 이상에서 한 대략 한 25cm 내외 잘라주면 이렇게 겨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옵니다. 6개. 그러면 여기서 옆에까지 계산하면 여기서 길가지가 최소한 그 7개에서 10개는 확보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두세요. 두시면 얘가 이제 자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뿌리도 같이 신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려 참고하시고, 제가 참고로 이렇게 좀 설명을 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영상이 길어집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바라고요. 아마 그 농사 고수분들을 보실 때는 왜 답답한 이야기, 많이 아는 일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이야기 왜 하는가 하지만은, 또 농사를 모르는 분들은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왜? 자, 이렇게 좀 자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주면 되는데, 얘는 묵은 가지구나. 예, 이렇게. 이런 녀석들은 이렇게 대략 요게 한 뼘, 두 뼘, 요것도 좀 작다. 하지만 이렇게 자를 땐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요걸, 참고로 요걸 절단전정이라고 합니다. 절단전정. 중간을 자른 걸 절단전정. 이렇게 하면 절단전정의 그 장점은 잘라줌으로 해서 이 올라가던 정확 우세성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던 이 성질을 어디로 보내느냐, 겨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겨순이 빨리 신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리로 복분자를 키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이렇게 중간중간 죽은 부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식을 했습니다. 자꾸 키우다 보면 복분자는 자꾸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보식을 하시가지고 보식한 부위에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채워주고요. 저게 되고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요것도 좀 많이 자랐잖아. 이러면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얘는 좀 약하다. 그죠? 얘는 좀 크고, 이렇게 잘라주고, 예.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더 키우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어느 정도 잎도 확보됐고, 이제
이만큼 신장하는 역할이 다 어디로 가느냐, 뿌리, 개순 다 옮겨집니다. 예. 오늘도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다른 영상은 제 영상 유튜브에 재생 목록 복분자에 보시면 어색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대략 한 70, 80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